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모발이 가늘고 탈모기가 있는 분들을 위해 제작이 되었습니다. 탈모가 진행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를 생각하시면 정말 골치가 아프죠. 머리는 계속 빠지고 가발은 맨날 쓰고 다닐 수도 없고 머리를 심기에는 또한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트위치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곰캐스트님이십니다. 아직 집중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머리가 비어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머리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마를 들춰보았는데 벌써 앞머리 쪽이 많이 후퇴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특히 M자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게 눈에 띕니다. 옆면에서도 보시면은 거의 정수리까지 빠진 게 보이고요. 다만 정수리 쪽의 모량은 많이 살아있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은 보다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이 구릇나루 부분인데요. 다른 곳에 비해서 현저히 모량이 적기 때문에 위쪽의 진한 부분을 명암을 맞추지 못한다면 잘못 잘랐을 때 하얗게 떠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밸런스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뒷머리 쪽은 선이 예쁘게 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수리 쪽을 좀 봐볼게요. 곰캐스트님은 쌍가마를 가지고 계신데 더군다나 아래쪽으로 정수리가 나 있기 때문에 볼륨선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낮은 가마는 볼륨선이 남들보다 낮기 때문에 윗머리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디자인에 대한 베이직 디폴트 값이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모질과 모량은 모발이 길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솔루션, 현재 심하게 꼬여있는 앞머리를 풀어주면서 날리는 머리를 전체적으로 다듬어주고 커트선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볼륨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작은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핀셋인데요. 겉으로 봐서는 특별한 게 뭔지 모르시겠죠? 약 처리 없이 드라이로만 열을 주고 뺐을 때 어느 정도 머리가 붕 뜨신 게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위에 머리로 덮어줬을 때 볼륨이 전보다 살아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헤어라인부터 정수리까지의 전체 부분을 크레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크레스트의 중간 지점보다 살짝 아래에 이 핀셋으로 뿌리를 펌을 걸어줘서 볼륨에 도움을 줘볼게요. 추가적으로 옆과 뒷머리 쪽에 진한 모량 부분들은 제거만 해줘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명암 조절이라고 합니다. 모발이 가늘거나 헤어라인에 모발이 부족한 분들이 명암 조절에 실패를 했을 때 앞쪽에 모량이 부족한 게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잘 걷어내줘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탈모 커버를 위해 리젠트 컷으로 오늘의 헤어스타일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귀부터 먼저 정리해볼게요. 우수수해 보이는 이 머리카락들을 정리한 다음에 처져있던 옆머리 라인선을 올려줄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 커트선이 처져 보일수록 인상도 처지기 때문에 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가위를 집어넣어서 명도를 맞춰줄 겁니다. 클리퍼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자, 명암을 맞춰주게 되면은 이 사이드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머리를 다시 덮어주고 다시 어두워진 부분을 체크하고 다시 정리해줍니다. 또한 머리를 잡으면은 급격하게 길어져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들이 악의 무리들입니다. 잘라내버리자. 옆머리 정리한 거 비교해볼게요. 반대쪽 옆머리를 정리하기 전에 앞머리와 뒷머리를 정리할 건데요. 먼저 앞머리 왼쪽 부분이 더 길어서 커트를 해준 다음에 뒷머리를 정리해볼게요. 뒷머리 쪽을 보니까 잔머리들이 자유분방한 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들을 트리머로 라인을 잡아볼 겁니다. 오늘의 마무리 스타일링은 리젠트 컷이기 때문에 옆과 뒷머리를 자연스럽게 정리해줄수록 더 예쁘겠죠. 반대편 옆머리도 똑같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이드 부분에 모량과 모리를 확인하고 나서 층을 조절하면서 명도를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구렛나루 부분에 하얀 쪽과 모량이 많아서 보이는 어두운 쪽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뒷머리 쪽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해서 살짝 숱을 쳐내볼게요. 또 머리를 덮었을 때 진해 보이는 부분을 정리하면 끝입니다.
이제 곱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펌과 스트레이트를 진행할 건데요. 앞머리가 심한 곱슬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펴보겠습니다. 이 약을 발랐을 때 엄청 길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물론 이렇게 무작정 툭 피면은 오히려 앞머리 볼륨이 죽어서 입체감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핀셋을 활용해서 윗볼륨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또한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습식 파마기를 이용할 건데요. 이제 2분만 참으면 돼요. 수수께만 나야 돼요? 네 맞아요. 수수께로 튀는 거예요. 이제 머리의 열 처리가 끝났으니 중화제를 사용하여서 펌 약을 중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겨드릴 건데 제가 깜빡하고 머리 확대신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머리를 드라이 해줄 건데 곱슬기가 심했던 머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펴졌고요. 혹시 남아있던 곱슬기와 날리는 머리카락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말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펌을 하고 나서 튀어나오는 잔머리들을 정리해줄 건데요. 머리를 피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서로 달라서 이 부분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Money, 이제 커트가 끝났으니까 스타일링을 내드릴 건데요. 리젠트 컷 특징이 앞머리가 넘어가며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머리에 열을 살짝 주고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볼게요. 스프레이가 액상이 났냐 가스가 났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약간 스타일링에 대한 경험이 있고 살짝 웨트하게 원하시는 대로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액상형을 추천해드리고 나는 아직 스타일링을 내는 게 어렵다 그러면 가스형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면도까지 해드리면은 오늘의 곰캐스팅 스타일링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탈모를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헤어커트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특히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들이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머리 스타일링이나 혹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금강연화였습니다. 금빠. 그때 이렇게 하고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은데. 기포가 더 아쉽다. 와. 오! 아이고! 우리 유리 5000비트! 라이사! 저희